Hello, hello. So today we're going to be reacting to the Le Seraphim documentary, The World Is My Oyster, episode 4. This is the final episode of the documentary, so let's get started, you guys. 3, 2, 1, let's go. Is it their first anniversary? Take over K-pop, okay. Wait, 22:05:02. I saw that. That was the code in the Lennyverse episode. What is this? Is that Sakura? Oh, oh, this looks fun. Why? Maybe she's on the break. Did she die? Oh my god. Okay, good. Okay, good. Girl Temple. Okay. Is it like team bonding activity or something like that? That's a lot of food, yo, this looks good. What is this? They're only there for a day. 그 제가 워크숍에서 우리 다 같이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팀의 이제 리더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깐 했었었잖아요. 채원 씨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답을 주셔가지고 채원 씨가 해주시는 걸로 공식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리세라핌의 리더는 채원 씨로 하고. 어, 한마디 하실래요? 아이고 리더라고 막 너무 우리 그냥 평소 연습하던 대로 다 같이 의견 듣고 뭔가 다 같이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좋으니까 하던 대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11일 주부터 이제 약간 좀 하드해질 것 같은데 지금도 하드하지만 뭐 이츠라이브처럼 뭐 그리고 이츠라이브랑 쇼케이스처럼 이제 실제로 라이브 연습을 they have its live performances 연습에 빛을 발할 스케줄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라이브 연습은 진짜
너무 힘든 거 너무 아는데, 그리고 하루에 할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걸 오버하지 말고 그 안에서 연습할 때 집중해서 좀 모니터 피드백 주시는 분들 얘기 잘 들어가지고 좋아하시는 것 같고 좀 파이팅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잘하는 애들, 원래 잘했던 걸 가지고 너네가 지금 막 여러 번 해서 힘든 거면은 오케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더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 연습 때가 실전처럼 해야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잖아? 지금 내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해. 할 때. 골반, 손, 표정, 다운업, 웨이브. 똑같은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계속 될 때까지 반복시키는 수밖에 없어. 답이 없지. 왜? 연습 시간도 좁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있고, 본인들이. 뭐가 부족한지 알잖아, 그치? 근데 그게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건안 한다는 거지. 뭐 10분 쉬고, 물 마시고, 좀 자기 거 재정비할 사람 정비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했었을 때, 안 되는 것 명확하게 되게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부터 무슨 어떤 방법을 써도 없어. 방법은 다 해줬어. 그 초반의 단계가 아니잖아. 안무 디테일 잡고 단계가 아니잖아. 지금 다 했어. 쓰면 안 돼. 어머, 이때 여리가 이게 점프하는 점프하는 개념보다는 그냥 지사 따라서 좀 감을 익혀야 될것 같은데, 계속 하면서 잘 집중해줘. 여기서 쿵. 근데 이때 다들 많이 안 가도 되고 이 골반을 이게 살짝 킥을 차면 이게 조금 잘 돼. 쿵. 이렇게. Get away, get away, get away. 에미티를 줘, 얼린 새끼. 잠시만요. 저 이거 할때 너무 이렇게 좀 넓게 하기로 했어요. 하고 이 손이 이렇게 말고 옆으로. 여기. 그리고 우리 이거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것만 하면 될것 같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드립 안 맞는데. 맞지 않아? 지한이랑 지한아 아닌가? 아, 맞아요. 채원이 이거 살짝 내가 더 나갔나? 그런 것 같은데? 둘이 아. 중간에 있어서 그죠? 오케이. 내가 아, 조금 뒤로 오케이. 조금 가거든. 뒤로. 서로가. 이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이러시면 됩니다. 똑같지 않아요? 이 그. 그게 뒤로. 뒤로 가. 역시. 실전에는 그냥 진짜 실전이다. 잘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막 못했던 것도 더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잘 나와야 하니까 뭔가 그냥 딱 저를 봤을 때얘 자신감 왜 이렇게 많아? 얘왜 이렇게 당당해? 장난 아니다 이런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왜냐면 저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아이돌 영상으로 많이 봤던 그런 마이크나 그거를 끼고 할수 있는 게 너무 꿈 같아서. 딱 이거 찍으시고 저희 데뷔 쇼케이스에서 마이크 잘때딱 이렇게 뜨 땡. 갑자기 갑자기 재원 에디트 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 크게 잡고 하나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트랜지션. 후원이랑 제가 이제 정말 숨어 있다가 아무 소식 없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I 뭔가 wonder if it's such 되게 a big shock for the 큰 변화를 보여주고 싶은데 ICZONE fans. 퍼포먼스에서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I think there was 해서 an article that they signed 정말 with 많이 big 연습하고 hit, right? Or 더 달라진 모습 보여주려고 안무 연습을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너 확실히 보컬 안 하면 너가 이런 표정도 하고 잘 나오는데 멀티가 안 돼요. 어떻게 얘 멀티 안 되지? 방법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너무 운명 같지 만났던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팀으로서 데뷔하는 게 너무 저는 너무 드라마틱하고 운명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팀이다 라고 사람들을 볼 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나던 것도 나기 시작했고 뭐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죠 2주 동안? 봤어? 네 봤어. 실제로 관심이자. 내 흉진 그렇지 다시 가봐. 정말 함이 진짜 많이 잘 맞아지지 않았니? 딱 깔끔하다는 게 이제 느껴지긴 하잖아. 안녕하세요 수령입니다. 정크입니다. 사쿠라 짭이 진짜 잘 불러. 맞아 불렀어. 극찬이신데요? 아 여러분, 아 그거 하지 마. Oh, what's that? 어 지금 사이드 표정 좋았어. 저희 지금 트위터 실트예요. 실트 2등이에요. 애들 지금 1위. 역시 너무 흥미로웠는데 친구가 막 가려졌어요. 아 진짜? 준비한 대로 잘 보여주면 됩니다. 아셨죠? 네. 어깨 괜찮아? 윤재도 진짜 좀 안정적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Compared to the other music videos, Fearless is probably the most simple. 4년을 기다렸어요. 4년을. Now we get a lot more like cinematic, some more things, you know. Or is it the debut date then? Really,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데뷔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힘 써주신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K-pop 찢도록 하겠습니다. Yeah! Yeah! I'm fearless. Yeah! 안녕. It's their like official debut date. 시부야 진짜 시부야 미쳤는데 시부야 우리 그게 있잖아 맞아 포스터 올라왔어 와 진짜 우리 성공했구나 잘 되겠구나 내빛 안 했는데 성공했다 진짜 그것만으로도 너무 그러니까 감동이었어요 진짜 친구들이 다 사진 보내셨는데 우리 뉴욕시티에도 나중에 그런 LED 전원판 올라가면 진짜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I feel like that's already happened, hasn't it? 안녕하세요.
무대 본 거 같아. 그니까. 아, 야, 무대가 좀 길 거 같아. 클 거 같아. 길 거 같아. 원래 이렇게 길잖아. 근데 이렇게 길다고 하셨잖아. 연습실보다 길다고 하셨잖아. 응? 어? 얼마나 큰 거. 와. 진짜 멋있다. 해 they looking at the stage? 15분 남았어요. 14분 남았어요. 아니야. 지금 몇 시예요? 대부분 이렇게 목표 색감이 좀 많았죠.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저기 못 들어가요. 우리 2분 뒤에 무대 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54분입니다. 우리 너무 빨랐어. 이럴 때 명령이야. 올리고 싶다. 렌즈 드릴게요. 세원 씨, 렌즈 한 번만 가져오세요. 세원 씨, 렌즈 좀 갖다주세요. 갑시다. 하지 말고 우리. 준비할게요. 이제 들어갈게요. 재원 went to the restroom. She's a human being. All right. 그래서 Oh my gosh. Did that guy trip? Where we lost him. We lost. 아 진짜 할 것 같아요 진짜 무대도 너무 오랜만이라 그 팬분들의 함성 소리도 들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진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살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행복했어요 진짜 그 순간은 진짜 아 진짜 와 너무 좋아요 약간 진짜 현실이 약간 증가해 있는 느낌? 저는 아이들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 아이들 하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대에 서 있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저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게 없었을 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힘들어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르세라핌을 통해서 제 꿈이 엄청 확고해진 것 같아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발레를 오래 했지만 그거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기회를 받고 이렇게 무대에서도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후회는 하지 않아요. Good. 저는 누구한테 말해도 아, 르세라핌 홍은채!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열심히 했다. 이만큼 했다.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 Hello. Oh my god. So the countdown to their MV. LUCERAPIM 축하해! I'm fearless! Yo! Wait, there's more. There's more. But it's all credits. Okay. So, that's the end of our documentary. And now we have the Seraphim. 2 years, they've been out for 2 years, almost 2 years now, right? It's 2024. I really like the documentary. I think, you know, they showed some of the stuff that isn't highlighted, you know, like the difficulties of debuting, especially like the stuff from last episode, like regarding like maintenance or their weight. But there's also stuff that they cut out, right? Like the fifth member. But at that time when I watched like their debut, I wasn't really super familiar with LUCERAPIM. So it doesn't like affect me as much as like people that were super into them from the beginnings. If you guys were really into LUCERAPIM when they were five members, let me know how that was. I'm sure it was quite a turbulent time because, you know, just starting out and then having to go through all of that stuff in the beginning sounds like a lot. But yeah, I really enjoyed the documentary. I feel like we got to know them a little bit more. With some of the members like Eunche and Kazuha, I don't think we really hear a lot from them, especially from Kazuha, because I feel like since, you know, she's still learning the language in terms of the interview, we don't get a lot of sound bites from her. But we just started watching Lennyverse, and I think in terms of personality we get a little bit more of that from them. And Kazuha in the first bit of Lennyverse is hilarious. She's weird and hilarious, and I really really like it. So if you guys want to watch along with Lennyverse, go have a look at Patreon. Other than that, that is it for this reacti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I'm sure we're going to be having some more, you know, LUCERAPIM content here, since there's, you know, they got some back catalog in terms of their videos, some performance videos. We can watch some here as long as their YouTube's safe. So look out for some of that stuff. Also, check out Patreon. That's where I post live stage performance reactions, Japanese music videos. Those are free. And there's also exclusive content over there weekly. As I mentioned, we're watching Lennyverse, so go check it out if you guys want to watch along. Other than that, I hope you're having a nice day,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bye. I guess I'm just gonna-